이수영은 2000년대 초반 발라드를 대표했던 가수 중 한 사람인데요. 당시 매력적이면서도 특유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수많은 명곡을 만들어냈죠. 실제로 1992년 데뷔 당시 발표한 1집 I Believe부터 주목을 받으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편 워낙 빠르게 정상에 올랐기 때문에 연예인병에 걸린 가수로도 유명했는데요. 발라드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지만 알고 보면 인성 논란의 아주 끝판왕이라는 가수 이수영의 실체는 정말 충격적이었죠. 한 방송에서 누군가를 대놓고 뒷담화하는 듯한 싸이의 발언이 그대로 송출돼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진심 가득 담긴 이 뒷담화의 주인공은 바로 가수 이수영으로 밝혀졌는데 싸이는 뒷담화 과정에서 위로 10살까지는 그냥 친구 먹는다. 지금도 당하고 있다. 고생스럽다고 밝히며 이수영을 향한 혐오감을 내비쳤습니다. 2017년 KBS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과거 이효리가 예능 해피투게더 진행하던 당시 촬영된 영상으로 녹화가 잠시 중단된 상황에서 게스트로 출연했던 싸이의 카메라 방 목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는데요. 싸이는 상종을 안 하기로 했다. 어후, 짜증나라고 말하며 녹화 시작했어요 라는 스태프의 말을 듣고도 아니 진짜로 내가 얘기 많이 하고 다닌다. 내가 훨씬 여성스럽다면서 이효리를 추켜세우는 한편 이수영에 대한 디스를 멈추지 않았죠.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방송에서 저렇게 말할 정도면 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원래 좀 유명하지 않았나 등의 반응을 보이며 놀라워했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연예계 매니저들 커뮤니티에서 이수영에 대한 인성 논란이 불거지며 말이 많았는데 가장 유명한 일화로 매니저가 딸기를 씻어다 줬는데 꼭지를 안 따다 줬다는 이유로 딸기를 던졌다는 이야기가 있었죠. 이수영은 해당 일화가 과장됐다고 해명했지만 연예인병에 있어서 상처를 준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 이외에도 대기실에서 순대를 던졌다, 똥을 쌌다는 미친 루머까지 돌았습니다. 이수영은 그동안 한국 정서가 짙은 정통 발라드 스타일의 음악을 선보이며 고상한 이미지가 강했을 뿐 아니라 어려운 가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가수로서 성공한 소녀가장의 이미지로 동정론을 받는 한편 발라드의 여왕으로 인정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본모습이 드러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이수영의 본성은 행패 한의사 악플 복수 사건에서부터 수면 위로 드러납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07년 예능 야심만만에 출연해 이수영이 직접 밝힌 내용으로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러 갔던 카페에서 자신에게 행패를 부렸다는 남자에게 이수영이 다소 과한 방식으로 복수를 해서 논란이 된 것인데요. 이로 인해 경찰서 신세까지 졌다는 이수영은 한의사로 신원이 밝혀진 두 명의 남자로부터 술이나 한잔 하자는 희롱을 당해 분함을 느꼈다고 설명했죠. 상대의 직업을 파악한 뒤 무려 3개월 동안 이들이 근무하는 한의원에 관해 안 좋은 소문과 글을 퍼뜨려 실제 기사화까지 하는데 성공했다고 당당히 밝혔는데요. 생계 수단일 수 있는 직장에까지 피해를 끼친 꼴이니 지나친 보복범죄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연예계 뒷소문을 쉬쉬했던 과거와 달리 요즘 예능에선 돌직구 질문들도 많이 던지는데요. 지난해 아는 형님에 출연한 이수영은 싸가지 없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사실이 아니다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이어 성격이 살갑지 않아 소극적이다 보니 싸가지 없다는 소문이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는데 살갑지 않다는 것은 그렇다 쳐도 평소 그녀의 언행에 있어서 소극적이라는 말은 다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I Believe, 라라라, 휠릴리 등 애절하고 감수성 깊은 발라드의 여왕으로 활동하던 이수영은 노래만 잘할 뿐 아니라 연변 사투리 등으로 예능감도 꽤 좋았는데 가끔 필터를 거치지 않은 무례한 발언으로 구설수에 오르곤 했죠. 한 번은 그룹 마마무의 팬들이 들고 일어서 하나같이 이수영을 욕하며 저격한 적도 있습니다. 이수영과 마마무 팬들의 사건이 발발한 건 2016년 3월 25일 스테이지 빅플레저 무대 때인데요. 이때 이수영이 마마무 팬들에게 했던 무례한 발언들 때문이죠. 마마무 팬들이 이수영에게 극대노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현장에서 이수영이 마마무의 팬인 쇼컷 여성을 향해 한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자꾸 혼란을 준다. 다음번에 머리 안 기르고 오면 쫓아내겠다며 말도 안 되는 실언을 한 것인데 오늘은 자꾸 혼란스러운 일만 생긴다. 머리가 긴데 군인이고 머리가 짧은데 여자다라는 말로 마마무 팬들에게 상처를 안겼습니다. 마마무 팬들을 향한 성차별적 발언도 모자라 무시하는 발언도 거침없었는데
이수영은 아 마마무라서 물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요. 그 머리로 이제 공부했으면 서울대 갔을 텐데. 집에 들어가 제발. 니네 엄마는 너를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 정말 내 아들이 이러고 다닌다면 다리 몽댕이를 분지를 거다라며 부모까지 들먹이며 비아냥거렸죠. 방송 종료 후엔 본인 팬카페에 정상인 팬들의 소중함을 느꼈다며 마마무 팬들을 비정상인 듯 비하하더니 마마무의 팬들도 볼 수 있는 SNS 공간에는 마마무 팬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감사하다는 글을 남겨 소름 끼치는 두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이수영의 구린내를 맡고 찾아온 마마무의 팬들은 이수영의 SNS에 저는 마마무 팬인데 마마무 팬들 보고 왜 비정상이라고 하셨습니까? 왜 마마무 팬들이 비정상인 거죠? 타팬을 비정상이라 생각하시면 이수영 씨 팬들은 어째서 정상인 것인지 마마무 팬들이 비정상이란 건가요? 남자같이 생긴 여자가 많다고 하시고 가수 따라 다니지 말라. 부모님이 너희들을 이렇게 낳고 미역국 먹었냐? 또 머리 짧은 여성 팬한테 머리 기르고 와라. 안 그러면 안 들여 보내준다고 하시고 등의 댓글을 남기며 비난했죠. 그녀의 막말은 자신의 팬들에게도 예외 없었는데 히든싱어에 출연했을 때 자신의 팬인 모찬 가수가 얼마나 좋을까를 같이 부르고 싶다고 하자 돈 안 되는 곡은 기억 못한다는 어이없는 말로 팬을 당황시켰죠. 참 팬에게까지 끝까지 야박한 모습에 누리꾼들의 비난은 멈출 줄 몰랐는데 이수영이 한창일 때를 모티브로 그녀를 똑 닮은 모습의 캐릭터가 드라마화되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프로듀서에 출연했던 아이유가 극중 맡았던 가수 신디와 이수영의 성격이 아주 비슷했다고 하는데 이 이야기는 본인 입으로도 스스로 인정한 바 있죠. 그녀의 인성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수영은 술 마시면 화장실에 자주 간다는 걸 밝히면서 말도 안 되는 일화를 웃으며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타고 가다 화장실이 급했던 그녀는 집까지 도착하는데 걸리는 30분을 참지 못하고 도중에 내려 앞에 보이는 건물로 황급히 뛰어 들어갔는데 앞불싸 야속하게도 화장실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집까지 또다시 뛰어 겨우 아파트 앞에 다다랐지만 그날따라 이상하게 늦은 시간인데도 승강기는 꼭대기 층에 멈춰 내려올 생각을 하지 않았죠. 아랫배가 터질 것 같았다는 그녀는 겨우 승강기에 올라 해당 층에 도착했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물이 쏟아질 것 같아 참을 수가 없었다는데 결국 승강기 문 아래 틈새에 걸터앉아 볼일을 시원하게 봤다고 하죠. 이를 듣던 방청객은 물론 출연자들까지 쇼킹한 고백에 기가 막혀 쉽게 말문을 열지 못했는데 이런 인성 때문인지 그녀는 평소 절친으로 알려졌던 동료 여가수에게도 손절당하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수영과 이효리는 유명인임에도 불구하고 포장마차에서 함께 술잔을 기울이고 심야 영화를 볼 만큼 절친한 사이였는데 어느 날부터 두 사람이 멀어진 듯한 모습을 보여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훗날 알고 보니 이수영의 소속사 측에서 압박을 가했던 것인데 이수영이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그녀의 소속사는 평소 밤 문화를 즐기던 이효리를 이수영에게서 떨어뜨리고자 100m 내 접근 금지 조치를 취했던 것이죠. 과거 이수영은 7집 앨범 그레이스로 컴백했을 때 이효리와의 불화설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취했지만 이효리는 이수영의 결혼식을 앞두고 그녀를 향해 섭섭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그렇게 친했던 사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수영은 결혼 소식을 개인적으로 알리지 않고 박경림, 김유미 등이 속해 있는 79클럽 멤버로서 이효리에게 단체 문자를 보낸 것인데 어쩐지 서운했다는 이효리의 마음이 이해가 됐죠. 이수영은 박경림과도 절친한 사이로 유명한데요. 한 번은 이수영이 박경림의 남편을 보곤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경림이를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할 리 없다며 결혼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한술 더 떠 외모만 보지 말라며 충고까지 했다는데 축하해주지는 못할 망정 잘생긴 남자가 너를 왜 좋아해 라는 신부는 어쩐지 고약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대를 잘 타고난 덕분일까요? 숱한 인성 논란에도 이수영은 여전히 레전드 가수 중 한 명으로 남아있는데 지금처럼 인터넷이 활발했던 시대였다면 조금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노래 실력만큼은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는 그녀인데 여전히 자신을 믿고 기다리는 팬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성숙해진 모습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이네요.